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길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면 사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여기 혹시 그 리모컨은 어디죠? 예, 빔 리모컨.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체크 한번 하고. 예. 식사들은 다들 하셨습니까? 네. 아직 안 하셨구나. 예. 지금 시간이 시계가 없네요. 지금 시계가 한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강의는 정확하게 한 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제가 제 소개를 하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전자회사에서 이제 강의를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길면 앞에 거를 까먹어요. 또 너무 짧으면 뭔가 또 심심해. 그래서 약 50분에서 1시간 안에 좀 짧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이름이 주성진이죠. 제가 프리젠스 사파이어. 제가 최근에 받았던 소득이에요. 소득세 주민세를 떼고 약 2,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 나이에 못지않게 수입이 상당히 컸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앞으로 전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여기 NEST라는 정보를 받게 돼요. 갑자기 이제 어떤 이제 그 저는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방에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글을 올려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는 업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룹에서도 또 초대해가 저를 이렇게 낑가 넣은 거예요. 거기서도 막 이 사업 설명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된다, 앞으로 뭐 단통법이다, 앞으로 시대가 흐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는데 제 앞전에 휴대폰 노트3가 깨졌어요. 휴대폰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찰나에 여기에서 휴대폰을 바꾸면 밖에서 사는 거 여기서 똑같은데 수입이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냐 하니까 뭐 몇만 원 얘기하길래 그 몇만 원 그거 없어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럼 뭐 휴대폰 하나 바꾸지 뭐 그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게 제가 11월 17일 날 가입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여기 소득을 제가 넘어버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사업을 약 3년 8개월 해서 정말 노력해서 이 벌었던 수입을 단지 휴대폰 하나 바꿔서 소득이 넘어버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제가 앞전에 3년 7개월 어설프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부산에 연구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제가 찜질방에서 6개월 정도를 살면서 그룹을 키워서 나갈 정도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받았던 소득을 휴대폰 하나 바꿔 소득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미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11월 달에 11월 17일 날 제 혼자 가입을 하고 약 10일 만에 제 다운 파트너 129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저와 함께.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약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면서 261명, 총 390명이었고 이때 제가 이제 루비라는 직급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자 40만 점 이걸 제가 끝나고 보상을 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직급이 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한 지 약 한 1, 2주 좀 지났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제 이름이 이제 보이죠? 11월 17일에 가입을 했고 제 넘버가 2831이에요. 조금 천번대를 당길 수 있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고집을 부렸어요. 그 뭐시라고 등록 빨리 하면 되는데 제가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또 전자에 또 직급이 있다고 얼굴 숨어가면서 본사에도 가고 이래 했었어요. 그게 제 번호가 2831이고 제 나이가 이래 나오죠. 현재 직급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제 회원이 지금 현재 1171명. 오늘 마감하면 이제 1200명이 이제 넘어가겠죠. 여기 똑같죠. 이제 지금은 현재 사파이어입니다. 아마 이번 주 마감하면 에메랄드라는 직급에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처럼 사업하실 분이 4416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원이 약 이쪽에는 이제 400명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점수가 잡힌 사람만. 그 여기는 이제 한 200명이 넘은 거죠. 이건 이제 한 몇 주 전이에요. 시간 좀 지났을 테니까 지금은 소득이 더 커죠. 그래서 이 소득을 봤더니 제가 앞전에 했던 3년 7개월 한 소득이 넘었었더라. 그래서 소득 부분이 궁금하시면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오픈해드립니다. 예, 여기서 강의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오픈하는 게 또 경우상 또 아니라고 해서 제가 완전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생은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더라. 저는 제가 23살에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원래 꿈이 경찰 공무원이 꿈이었어요. 제가 25살에 부산지방경찰청에 필기를 합격을 하고 26살에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1기 시험을 또 합격을 합니다. 경찰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5년, 10년, 20년 선배를 봤더니
너무 나태해져 있고 경찰이란 제복을 입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도 별로 안 되고 집과 차와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정체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것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20대 때 제일 처음에 했던 화장품을 했었어요. 화장품을 했는데 제 몸값이 월급이 한 5-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의 능력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만약 경찰이었으면 월급이 300이었겠죠. 근데 화장품 일을 하다 보니까 500에서 600이 된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건강식품을 하게 되면서 제 소득이 1000만 원대가 넘어갔어요. 저의 몸은 똑같았어요. 저의 열정과 노력과 저는 완전 똑같았지만은 제가 어떤 선택했냐에 따라 수입이 틀려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NEST를 만난 겁니다. 제가 이 직업을 만나면 저의 몸값이 또 하나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월 소득이 2천만 원 넘지만 아마 내년에는 거기에서 공이 하나 더 붙을 거라는 걸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의 종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열심히 한다면 솔직히 노가다를 하는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20대 때 읽은 책이고요.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 로버트 기요사키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인용이 나오죠. 돈을 버는 데는 네 가지 분면이 있더라. 우리 과연 어떤 분면이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인플루언은 뭐냐면 고용인이란 뜻이에요. 고용인을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를 가진 자에게 종속이 되어 시간을 투자하고 급여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봉급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월급 모아 부자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는 원래 직장생활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직장생활 해봤자 절대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월급을 모아가지고 셀프 인플레이 본인이 본인한테 월급을 주는 자영업을 하죠. 참고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7%대 미만대 미국 같은 경우는 7%대 미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31%를 넘어서면서 너무 많아요. 자영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으로 성공하기에는 95%는 망할 확률, 5%만이 먹고 살더라.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 동네로 가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바뀔 수 없다. 이쪽 동네로 바꿔래. 그래서 인베스트, 투자가입니다. 투자가는 뭐냐면 OPM이라고 하죠. Other People's Money.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이 없죠. 투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비즈니스, OPT입니다. Other People's Time.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내 것으로 쓰는 즉 삼성의 이근 회장이 본인 일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들 멤버가 모임으로써 본인이 돈을 버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OPT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거. 자, 이 부분에서 돈이 투자되지 않는 제가 저희 사업 설명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미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구의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광주 여기는 이제 김천 전국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에 오전 11시, 오후 4시, 저녁 7시에 매일 이런 사업 설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거의 서가지고 들을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여기는 부산의 센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사업을 결정하게 됐던 클로징이었어요. 이분 누구냐면 공학박사, 서울대 공학박사 출신이고 A사, 즉 암모모 회사에 1994년도에 젊은 나이에 입문해서 21년간 비즈니스를 했어요. 파운더스, 즉 1년을 유지하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 사업자로. 저는 제가 20대 때 네트워크를 입문하면서 이분의 시대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존경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넥스트 사업의 대표 사업자로 갔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과거에는 즉 화장품, 생필품, 이런 건강식품, 즉 물류죠. 물류 같은 네트워크 사업이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너무 포화가 됐더라. 너무 포화가 됐고 그리고 재구매라든가 유지 그리고 투자 비용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가 불신을 가진 이유가 앞으로는 화려한데 뒤로는 미치는 모습이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걸 느꼈고 많은 파트너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공감이 갔다듯이 그러면서 저희 통신 네트워크는 투자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나 써야 되면서 무의식적 소비 지출로 캐시백이 되는 마케팅인데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케이스고 예쁩니까?
제 와이프입니다. 지금 이제 임신 지금 7주차, 7주차인데 이렇게 행사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약 5천만 명이 넘죠. 근데 휴대폰 개통 건수가 5,700만 대가 넘었어요. 쉽게 말해 가지고 인구 대비 초과 됐다 뜻이에요. 쉽게 말해 오늘 저녁은 안 드신 분은 계시겠지만 휴대폰 안 가지고 계신 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벌써 사업성이라는 거죠. 통신기반 산업의 시장을 매출을 봤더니 연간 약 100조 원 정도. 100조 원이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A사가 치약, 칫솔, 생필품, 화장품, 건강식품, 공기, 청정기, 정수기 안 파는 게 없어요. 그 A사가 2013년도 14년도 전체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조금 넘습니다. 그 1조 매출의 100배라고요. 100배. 엄청 큰 시장이죠.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요금이 약 30에서 40조, 평균 한 3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휴대폰 단말기, 이 단말기를 봤더니 보통 대한민국인들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주기로 바꿔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덜렁대가지고 뭐 하면 깨지고 바꾸고 화장실에 물 빠뜨려서 바꾸고 뭐 하나 바꾸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바꾼다는 뜻이에요. 보통 대한민국 약 3,500만 명에서 3,800만 정도, 그러니까 3,500만 대가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 매출이 약 30에서 40조 원 정도. 이거 두 개만 합치더라도 70조 원이 넘습니다.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기타 통신기반 산업이 약 40조 원. 그래서 토탈해서 약 100조 원 시장이에요. 그럼 이 시장이 얼마만큼 크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장품. 우리가 화장품은, 대한민국 백화점 1층에 가보면 에스티로드, 시슬리, 시세이도, 뭐 이렇게 랑쿰 이런 화장품, 이제 주력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쓴다는 화장품이 대한민국에서 약 7조에서 10조 시장이에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4조 시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통닭 시장이 약 4조 시장이고 라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시장이 약 2조 정도. 이 라면 시장의 50배, 건강식품 시장의 약 25배, 화장품 시장의 10배가 넘는 게 통신 시장이더라. 근데 이 시장은 지금까지 누가 돈을 벌었냐면 오프라인의 판매점 대리점장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 돈을 벌었지만 이제 단통법, 즉 2014년 10월 1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우리한테 기회가, 즉 찬스가 왔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기존 단말기 유통 흐름도를 그냥 가볍게 한번 이해만 한번 하고 갈게요.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순서를 이제 바꿔야 돼요. 저희는 LG유플러스 법인 대리점이니까 LG전자, 삼성전자, 애플, 이제 펜텍 이런 제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 상당히 괜찮죠. 뭐 갤럭시라든가 삼성의 기계도 상당히 좋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우리 옵티머스 G3나 G프로토가 더 흥행을 합니다. 인기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조사는 이렇게 기계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통사, 즉 SK, KT, 이제 LG U+에서 이제 이동통신사, 여기서 어디로 뿌리냐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제 뿌린다는 뜻이에요. 대리점은 어떤 곳을 하냐면 우리가 매달 내는 요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어요. 그리고 판매점은 이제 단말기 판매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리점은 이제 올레, 티월드, 유플러스케어 이런 식으로 된 게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대리점은 작게는 진짜 작게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많게는 30억에서 약 50억 정도. 목 좋은 데는 뭐 울산 삼산동,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같은 데는 목 좋은 데는 비용이 30억, 50억 정도 들어요. 통신 시장이 지금 23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 대리점으로 기네스북을 세우신 분이 있어. 돈을 벌어가지고. 누구냐면 광주에 나이가 73세 되는 할머니인데 누적으로 얼마를 번지 아세요? 2,8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또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30년, 40년에도 현금 1억도 없는데 2,800억 원에 감이 안 잡히시죠? 그분이 대리점이 몇 개냐면 전국에 약 한 300개, 400개 정도 대리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리점을 정말 잘 운영하셨던,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아셨던 분들은 이 대리점을 가지고 앞전에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많게는 70억 원까지 벌었대요. 그분이 지금 보통은 한 달에 약 40억 원, 한 달에 그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대리점이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대리점, 이런 시장들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2014년 10월 1일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부터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9,000개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판매점이고 SK, KT, 뭐 LG U+, 3사 다 취급하는 거예요. 판매점이 대한민국에 45,000개, 대리점이 대한민국에 9,000개 정도가 있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일본은 미국을 따라가게 돼 있죠. 미국은 8년 전부터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점이 없습니다. 미국 한번 가보세요. 없습니다. 미국 유럽에는 이미 없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6년 전부터 오프라인 판매점.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경제 국가냐면 본인이 수조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전망이 없다면 그 투자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없애는 게 일본의 경제 특성입니다. 일본은 6년 전부터 미국이 오프라인 판매를 대리점이 없어진 걸 보고 왜 없어졌냐면 오프라인 판매가 없어지면서 우리 같은 네트워크, 즉 법인 대리점으로 소비자한테 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일본이 그게 감지를 했죠. 그러니까 6년 전부터는 오프라인 판매는 대리점을 없앤 순간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지금 일본 가보시면 없습니다. 판매는 대리점이 없다고요.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이 대리점 판매점이 저희 눈앞에서 약 80% 이상이 정확하게 3년 안에 없어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NEC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 법인 대리점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율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이때가 우리가 지출을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는 SK나 KT 서로 싸우는 거예요. 쟤네들은 보조금을 얼마나 주나, 쟤네들이 얼마 주는지 좀 알아봐라, 서로 많이 경쟁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오늘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 오늘 여기 딱 가니까 아이폰을 예를 들어 막 50만원 샀어요. 근데 내 친구는 똑같은 시간에 옆가게를 갔을 때 40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어떤 친구는 1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눈을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눈을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값이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게 단통법 시행되는 거예요. 왜? 불법 보조금을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말기 유통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가니까 싸게 해주고, 여기 가니까 비싸게 해주고, 좀 이게 뭐 호객이라고 하죠. 그걸 호구 고객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저는 이런 물어봐요. 항상 대리점 가면 대리점장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요금 얼마, 요금제를 어떤 거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도 요금제 뭐 쓰는지 몰라요. 저 단순해서. 뭐 저는 뭐 아무거나 씁니다 가면 제가 어떻게 호구 고객이 돼요. 호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진해 보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집에 있는 거와 결합을 하면 싸게 해줘. 저를 똘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한 눈을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뭐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지출했다고요. 근데 조금 알고 똑똑한 사람은 좀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요. 단말기 유통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구조를 개선하자고 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보면 표정들이 다 이렇게 뭐 찡그려있고 지금 싸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통법 이후로는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곳을 가더라도 금액이 싸게 해주고 비싸게 해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죠. 문을 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4만 5천 개 판매점, 저 9천 개 대리점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제 하나는 없어진다고. 그게 벌써부터 3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았는데 없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점포세를 냈죠. 전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이 SK텔레콤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모집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단통법이 이제부터는 똑같이 공정하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8억, 영업정지를 먹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단통법의 이제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단통법 이후로 조금만 이렇게 어기게 되더라도 이런 법 처벌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이제 잘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는 끝납니다. 자, 우리는 휴대폰을 무조건 여기 대리점 아니면 이 네트워크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뭐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단통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 대다수 약 90% 이상이 대리점 판매점 샀다고. 그 이유는 보조금을 줬죠. 불법 보조금 백마진을 더 줬죠. 약 85만원 기계값을 35만원에 소비자한테 샀다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절로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때도 네트워크는 있었어요. 근데 네트워크를 안 샀습니다. 왜? 정보에 이제 정보를 못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온돈, 그러니까 본인의 돈을 다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가 제가 이사 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야. 통신 돈 안 된대. 통신하면 안 된대. 통신에서 돈 번 사람 못 봤대요.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는 소비자들 굳이 여기 뭐 사업 말고는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보조금은 있는데 이제 불법 보조금은 없어졌죠. 근데 네트워크는 없던 보조금이 생겼죠. 왜? 대한민국 똑같으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동일해졌어요. 자, 단통법을 이유로 동일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밖에 오프라인 판매점 대리점에 살까? 아니면 네트워크에 살까? 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혜택,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 혜택을 봤더니 대리점 판매점 보조금 말고는 지원해 주는 게 없죠. 근데 네트워크는 뭐예요? 합법적 커미션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저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단통법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합법적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합법적 커미션이 뭐냐? 그럼 어떠한 구조로 주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고깃대가 하나하나씩 와요.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라는 거죠. 설마 저거 휴대폰 하나 바꿔가지고 뭐 몇만씩 들어오고 몇백만 들어오고 누군가는 천만씩 들어온다 하는데 그게 맞겠나? 그러니까 고기가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의심을 하면서 에이 이거 설마 되겠나? 그냥 하나하나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떤 정도냐면 단통법 시행 이후로 저희 NEXT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저희같이 돈을 버는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고기가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오다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떼거지로 들어와. 떼거지로. 엄청난 고기들이 많이 들어올 때 내가 먼저 딱 선점을 해가지고 먼저 딱 잡아버리면 이 시장은 내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